경제부총리 취임하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취임하기 전날 야당이 기자회견한 건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네. 실제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딱 올렸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기재부 장관 청문회 하고 그리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12월 12일에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그런 일 없다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의 숫자가 나오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결정된 게 없다 그랬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12월 12일에. 네네. 그러면 그거 뭐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12월 12일에 기재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없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이랬는데 바로 며칠 후에 그렇게 발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뭐 하여튼 그 과정에서 뭐 그렇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재부는 계속 검토를 해왔고요.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그리고 기재부 장관 우리 인사청문회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그럼 기재부 장관은 현 기재부 장관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모르고 발표가 나온 거예요? 아, 당연히 기재부 장관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럼 지금은 안 된다. 우리가 기재부 위원, 기재위 위원들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여당에게도 이야기하고 야당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러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재부 장관의 자세 아니에요? 여당에겐 이야기했어요? 글쎄 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 과정은 알 수 알 과정을 모르면 기재부 장관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기재부 장관은, 알고, 기재부 장관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물어보니까 여당에게도 여당도 아무도 모른다던데 제가 19일 날까지 제가 인사청문회하는 그 순간에는 이게 결정되어 결정이 안 되어 있지 보세요. 않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기재부 장관은 되고 여당에게도 얘기하고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기재부 장관이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재부에서 대통령실과 같이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에 경제 수석하던 사람은 최상목이에요. 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아, 최상목도 잘 모르고 그전 기재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거 없다고 12월 12일 날 얘기했고 그건 12월 12일 전서 대외적으로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대외에서 아니, 그때 보세요. 기사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결정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기재부에서 결정한 겁니다. 기재부에 누가 결정한 거예요?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신 겁니다. 추경호 장관이 결정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장관하고는 뭘 상의했어요? 저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저랑 상의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수석이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제가 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전까지 경제수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제가 수석으로 나오기 아니, 의원님 제 얘기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상황을 물어보시니까 네네. 아니 대한민국 경제는 왜 이렇게 주먹구구예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예요? 예?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예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손은 없습니다. 없죠?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은 모든 국민의 걱정이 심해요. 보통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물어볼게요. 네. 주가 조작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가 조작 안 되죠? 네. 엄청난 경제 사범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의 과거 주가 조작 사례가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럼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서 그 내용이 왜 나오나요? 끼지 마세요. 아 지금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 조작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선수 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주가 조작범 확실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건 맞습니다. 자 내가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내 거 다 팔아 싹 다 팔아 라고 하고 팔았어요. 팔았더니 32초 만에 딸이 샀어요. 엄마가 내 거 지금 싹 다 팔아. 어? 그 회장이 이거 딜하려고 그런데 그거 있잖아. 내 거 싹 다 팔아.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한대.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팔았어요. 32초 만에 최은순 씨가 팔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샀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열심히 주식 활동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아니면 주가 조작이에요?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재판에서 이야기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보세요. 누구는 가진 권력 가지고 누구는 힘 가지고 조작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와중에 12월 12일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거 없습니다. 결정한 거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또 금투세 아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를 훅 발표해버리고 여당에도 얘기 안 하고 야당에도 얘기 안 하고 최상 경제부총리 정도 되는 사람은 여야에게 그래도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설명하러 빨리빨리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제가 후보자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기재부는 뭐 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그러고 있으면 기재부는 안 움직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통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경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고 경제 다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네. 아니, 그거는 뭐 네. 다 망가졌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중요한 건 태형 같은 데도 워크아웃이에요. 그러면 국민은 어떻겠어요? 평범한 국민은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것도 못하는 더한 국민은요? 거길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 우리 청문보고서 채택하려고 하는데 바로 전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그것도 여야가 벌써 탑의해서 1년 뒤로 유예한 거를 떡하니 발표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럴 때 그러면 눈치라도 보이든지 와서 얘기라도 하든지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어봤어요 여당에게 들어봤어요? 아니 우리 몰라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손이 있어? 주식 관련한 이야기는 특허법 관련해서 온 세상의 최대 이슈고 주가 조작이. 근데 이거 뭐야? 이런 오해가 안 사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얼마 전 대통령 민생토론회 갔지요? 네. 작년에 R&D에선 5조 2척 2조 삭감했죠? 네. 근데 거기서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내가 R&D 예산 재임 중에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다만 지금 R&D를 조금 줄였어요. 다음에 대폭 늘리겠대요. 그럼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은 줄였고 도대체 대통령하고 기재부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그렇잖아. R&D 입건 카르텔에서 눈치 보다가 5조 2천억 왕창 줄여놓고 나중에 보니까 부작용 나고 대통령은 또 1월에 민생토론회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네. R&D에서 조금 줄였으니까 다음에 대폭 늘리겠다고 해요. 자, 그날 민생토론도 그렇고 대통령 이런 취지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 이게 진심인 거예요? 어떤 게 진심?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민생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R&D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R&D가 최근 한 3년 동안에 20조에 3조로 늘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R&D다운 R&D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제대로 늘리기 위해서 제대로는 R&D를 하기 위해서 개혁을 했다. 그런 과정이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예.